여기서는 산업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산업 디자인이라는 것은 기계에 의한 어떤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을 말하는 약칭입니다. 자, 현대 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인간의 생활 환경 전반에 걸친 어떤 생활 욕구와 환경 조형물들을 계획, 생산하여서 상품화시키는 어떤 일련의 창조적인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디자인 발상 방법은 제품에 대한 이해와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어떠한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기능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디자인 발전 단계는 모방, 수정, 적응, 혁신의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모방 디자인은 기존의 형태와 기능을 그대로 모방한 디자인으로 주로 후진국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수정 디자인은 제품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형태만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리스타일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적응 디자인은 기존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와 형태를 디자인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개발도상국의 디자인 방향을 말합니다. 자, 혁신 디자인은 기능과 형태가 새롭게 창조된 디자인을 말합니다. 주로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 방향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 아이디어 발상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법은 일상적인 사고 방법대로가 아니라 제멋대로 혹은 거침없이 생각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사고를 통해서 어떤 새롭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얻어보려는 방법을 말합니다. 원래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용어는 원래 정신병 환자의 정신착란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1930년대 오즈본이 도입한 이후로는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 이 브레인스토밍법의 방법은 10명 이내로 자유롭게 주제를 발언하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표출해내는 방법입니다. 자, 브레인스토밍법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자, 자신의 의견이나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을 의도적으로 금지합니다. 자, 아이디어를 내는 동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가를 해서는 안 되며 아이디어가 다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합니다. 이 또한 자유분방한 사고가 필요한데요. 어떤 생각이든 자유롭게 표현해야 하고 또 어떤 생각이든 거침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브레인스토밍법은 의견의 질보다는 양의 관심을 가지고 무조건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합과 개선은 자기가 남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결합시키거나 개선하여서 제3의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시네틱스법은 서로 다르고 연관이 없어 보이는 요소를 합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관점을 다르게 하여서 이곳에서 연상되는 점과 관련성을 찾아내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시네틱스 방법은 유사한 것에서 발상하는 것으로 의인적 유비, 상징적 유비, 공상적 유비, 직접적 유비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고든법은 사회자가 컨셉이나 키워드를 제시하고 주제에 맞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미국의 고든에 의해서 고안된 것으로 브레인스토밍법과 마찬가지로 집단적인 발상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 고든법에 네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비판 언금, 자유분방, 양추구, 결합 개선이 적용됩니다. 브레인스토밍법은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테마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반면에 고든법은 키워드만 제시되는 방법입니다. 자, 카탈로그법은 도형이나 사진, 광고, 문서 등 카탈로그 등을 참고하여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고 자료를 통해서 어느 순간 아이디어의 범떡임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체크리스트 법은 특정 문제에 대한 항목을 나열하고 특정한 변수 등을 검토하여서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특성 열거법은 제품의 특징들을 계속적으로 열거해가면서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입니다. 입출력법은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자동 장치 설계를 위해서 개발한 강제 연상을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결점 열거법은 제품의 결점을 찾아서 결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KJ법은 일본의 가와기다 지로가 고안해낸 것으로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KJ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개개의 사실이나 정보를 보고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느끼는 것끼리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연상법은 아이디어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접근법, 유사법, 대비법, 인과법 등이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전개 과정은 발의, 확인, 연구조사, 분석, 종합평가, 개발, 전달의 순서로 전개가 됩니다. 이 발의라는 것은 제품의 이미지를 구상하는 단계로 무엇을 어떻게 만들까에서 시작이 됩니다. 확인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연구조사 단계는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분석은 수집된 자료들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 단계는 분석된 자료들을 종합하고 개발 여부, 가치 등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전달은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품 디자인 계획 및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목표와 범위, 기능과 디자인, 시장성, 사용자, 어떤 조형적인 특성, 조직 및 예상 등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제품 사용 시에 요구되는 물리적, 생리적, 심리적, 어떤 사회적인 기능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이 생산되어서 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구매 동기를 부여하여 매장의 제품의 이미지를 유지 및 부각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제품 디자인의 조건은 경제적인 측면과 생산적인 측면, 서비스적인 측면, 그리고 판매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얼마나 잘 조화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제품 디자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디자인의 프로세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단계, 아이디어 단계, 제시 단계, 시방의 단계로 크게 나눠집니다. 여기에서 좀더 세분화하게 되면 계획 수립, 컨셉 수립, 아이디어 스케치, 렌더링, 목업, 도면화, 모델링, 결정, 상품화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스케치의 역할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디자인 초기 과정에서 아이디어 발전 과정 중에 사용되는 첫 단계가 바로 스케치가 되겠죠. 이 스케치의 목적은 어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고착화하고 발전시키며 이미지의 판단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스케치의 종류는 아이디어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스크래치 스케치는 썸네일 스케치라고도 하며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스케치로 구성된 아이디어를 표출하거나 이미지 포착을 위해서 간략하게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스크래치 스케치에서는 손으로 자유롭게 그리는 프리핸드 방식과 컬러나 세부적인 부분을 생략하고 전체의 이미지나 구성을 중심으로 그리게 됩니다. 러프 스케치는
아이디어를 서로 비교, 검토하거나 전체 구성을 정리하는 스케치를 말합니다. 이 스크래치 스케치에서 선정된 아이디어 부분을 좀더 괴략적으로 그리게 되며 간단한 음영과 컬러, 재질감을 부여하게 되고요. 설득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스타일 스케치는 스케치 중에서 가장 정밀한 스케치를 말합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부분 또는 전체의 외관상의 컬러, 질감, 패턴, 스타일 등이 정밀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렌더링의 요소와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더링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 최종적으로 제작이 되었을 때 완성 예상도를 말합니다. 즉, 어떤 소비자나 제품 개발 요구자에게 제품에 대한 형태나 컬러 등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그림을 의미합니다. 이 주로 투시 도법에 의해서 정확히 그려진 3차원 물체의 명암과 컬러, 재질감을 표현하게 되고요. 이 실제 제품과 동일한 느낌으로 실감나게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 렌더링의 기본 요소는 형태 표현, 음영 및 색상 표현, 공간 표현, 재질 표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렌더링의 기법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이라는 것은 사실감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제품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건식 기법, 습식 기법, 혼합 기법, 첨부 기법이 있는데요. 건식 기법의 대표적인 표현 도구로는 연필과 색연필, 파스텔 등이 있습니다. 자, 습식 기법의 대표적인 표현 도구로는 수채화 물감, 매직 마커, 포스트 컬러 등이 있습니다. 이 혼합 기법은 위 건식과 습식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목재나 금속, 도자기, 천 등의 재질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이 밖에도 첨부 기법은 스크린톤, 컬러톤, 이 색지 등을 붙여서 표현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모델링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링은 2차원적으로 제작된 렌더링을 실제 크기로 제작하는 말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명암과 빛의 음과 양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즉, 모델링은 양감과 색상, 질감, 촉감 등의 표현을 통해서 제품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자, 모델링의 종류를 또 알아보도록 하죠. 러프 모델은 스터디 모델, 스케치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기 발상의 단계로 형태의 연구 및 개요 연구, 확인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모델은 제시용 모델이라고도 하며 디자인을 제출, 전달을 하기 위한 모델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러프 모델보다 좀더 디테일감을 가지고 실제 제품에 가깝도록 도면에 따라 제작이 됩니다. 자, 프로토타입 모델링은 완성형 모델, 제작 모델, 워킹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디자인을 결정한 후에 제작자가 만드는 완성형 모델링을 말하고요. 프로토타입 모델은 실제 형태와 재료로 제작되고, 이 재료에 따라서 목재 모형, 석고, 금속 모형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실험 모델이 있는데, 겉모양보다는 실험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모델을 말합니다. 실내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휴먼 스케일로 취급되어야 하며 실내 공간의 목적이나 기능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실내 디자인의 영역은 공간 대상에 따른 분류로 주거용 공간, 상업용 공간, 작업용 공간, 공용 공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주거용 공간은 인간의 의식주 생활이 실내의 주 목적인 공간입니다. 이 주거용 공간은 주택 본연의 기능적인 기능과
가족 구성원 간의 취향을 최대한 반영하여서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상업용 공간은 영리나 수익을 내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지속적인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즉, 생산과 소비가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곳이며 고객, 판매원, 관리자 등의 기능성, 편리성, 심미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자, 작업용 공간은 업무용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경제적 효율성, 쾌적한 업무 환경이 주목적이며 개인용 작업 용도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개인의 취향이나 기능에 맞춰야 합니다. 공용 공간은 공항이나 역사, 미술관, 학교 등과 같이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므로 안정성과 편리성을 고려하면서 계획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간의 수익 유무에 따른 분류로 영리 공간과 비영리 공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목적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목적은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간을 연출하고 실내 공간을 보다 기능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조건으로는 기능적인 조건과 정서적인 조건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실내 디자이너의 조건으로는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제반 사항을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실내 디자이너의 역할로는 주어진 공간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부 공간, 가구, 조명, 주위 환경 등을 디자인하고 기획하여 의뢰자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합니다. 실내 디자인의 기본 요소로는 바닥과 벽, 천장, 기둥, 보, 계급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바닥은 실내 공간에서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수평적 성격을 가지며 인간의 접촉 빈도가 가장 큰 요소입니다. 벽은 실내 공간의 형태와 크기, 규모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수직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가장 먼저 눈에 지각됩니다. 또한 벽은 실내 공간 중에 사용자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으로 실내 분위기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천장은 실내 공간의 윗부분으로 외부의 빛과 음을 반사 및 흡수를 통해서 보호하고 실내 분위기를 조절하는 수평적 요소입니다. 천장은 빛과 천장을 경사지게 하거나 노출로 하면 활기찬 운동감을 주고 확장감, 상승감 및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기둥은 상징과 강조의 수직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는 동선의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보는 천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중을 받치는 구조재로서 장식과 조명을 가미할 수 있는 수평적 요소입니다. 자, 개구부는 벽을 구성하지 않는 부분을 총칭하는 말로 공간의 성격을 규정할 뿐 아니라 동선이나 가구 배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개구부는 창문과 문이 있으며 공기와 빛을 통과시켜 통풍과 채광이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 디자인의 어떤 장식적인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식적인 요소에는 가구와 조명이 있습니다. 이 조명은 실내에서 인간의 능률적인 생활과 기능적인 효과는 물론 휴식이나 안정이라는 생리적인 효과도 갖습니다. 조명은 자연 조명과 인공 조명으로 구분되고 색채와 더불어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명 방식에 의한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명 방식에 의한 분류로는 직접 조명, 간접 조명, 반직접 조명, 반간접 조명, 직간접 조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접 조명은 빛의 90%에서 100%가 아래로 향하는 조명으로 눈부심 효과가 강한 그림자가 생기며 아크릴을 사용하게 되면 조도 분포가 부드럽게 됩니다. 자, 간접 조명은 빛의 90%에서 100%가 위로 향하여 반사되는 빛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접 조명과는 달리 눈부심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직접 조명은 빛의 60%에서 90%가 아래로, 10%에서 40%가 위로 향하며, 반간접은 위로 향하는 빛의 양이 더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직간접 조명은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을 병행해서 사용한 조명을 말합니다. 조명 분포에 의한 분류는 전반 조명, 국부 조명, 전반국부 조명, 장식 조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명 기구의 부착 방법에 의한 분류로는 매립형, 직부형, 벽부형, 펜던트, 이동형 조명, 트랙 등 캐노피 조명 등이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실내 디자인 계획 프로세스는 기획,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감리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감리라는 것은 시공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잘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실내 디자인의 전개 과정으로는 기획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사용 후 평가의 순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실내 계획입니다. 실내 디자인에서는 색채는 실내의 분위기와 일의 수행 영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색의 수반 감정을 이용한 실내 계획이 필요하게 됩니다. 공간은 기둥과 벽, 바닥, 천장 등의 실내 공간의 기본 구성 요소에 의해서 공간의 특성이 변하게 됩니다. 이 공간의 형태는 규칙적인 형태, 불규칙적인 형태, 정형 공간과 비정형 공간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자, 동선은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하는 궤적을 말합니다. 이 주거 공간의 경우 동선이 짧을수록 능률적이지만 상업 공간에서는 동선의 길이가 길수록 구매 의욕이 늘게 되므로 동선이 긴 것이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어떤 합리적인 동선의 조건은 빈도, 속도, 하중의 3요소에 의해서 사용 빈도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며 동선은 어떤 단순 명료하게 하며 빈도가 높은 경우 이 동선은 최대한 짧게 합니다. 실내 디자인과 액세서리는 실내를 구성하는 요소 중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어떤 장식적인 오브제를 말합니다. 실내 디자인은 그 영역에 따라서 계획이 필요한데요. 이 주거 공간의 경우 집주인의 어떤 요구를 충실해야 하며 가족들의 생활 양식과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또한 방위에 따라서 각 실의 위치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다음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각 실의 특징과 계획을 보겠습니다. 자, 현관은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에 이르는 출입구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거실의 경우 주거생활의 중심부이자 각 실을 연결하는 동선의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밝고 아늑한 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침실은 서재와 더불어 사적인 생활권에 속하게 됩니다. 이 상업공간의 실내 계획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통한 이윤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업적인
기능에 중심을 두어서 계획되어야 하고 특히 동선을 고려하여 공간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업 공간의 디스플레이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 공간의 디스플레이 목적은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판매하여 판매 신장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신상품이 나왔다든지 할 때 소비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상업 공간에서 디스플레이의 유형은 상점 외부의 간판이나 피사드를 예로 들 수가 있고요. 쇼윈도나 상품 내부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공간의 분류에서 업무 공간은 사무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 공간은 업무 효율성이 높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전시 공간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전달하는 공간 연출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전시 공간은 전시 형태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부채꼴형은 부채꼴의 형태로 관람자는 어떠한 공간을 볼 것인지 선택이 요구가 되고요.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형태이며 소규모 전시에 적합합니다. 자, 직사각형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죠. 단순하고 평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형은 방향감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 전시물을 배치하여서 방향감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자유형은 형태가 복잡하기므로 한눈에 전체를 파악하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한 한정된 공간에 적합합니다. 작은 시대 조합형은 관람자가 자유로이 전시물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전시로 관람자의 동선을 잘 유도하여야 합니다. 전시 방법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전시는 가장 평범한 전시 형태로 공간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벽면 전시, 바닥 전시, 천장 전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체 전시는 벽체와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전시물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진열장, 전시대, 스크린 등을 사용하여 전시하는 방법입니다. 특수 전시는 현실감 있게 공간감과 시간 상황을 연출하는 전시 방법으로 이 모형이나 현물을 전시를 하고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영상 등을 원근법을 통해서 전시하게 됩니다. 자, 그 예로 다오라마 전시가 있는데 이 다오라마 전시는 현장감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어떠한 특정한 시대의 생활 모습과 같은 것을 전시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 밖에도 연속적인 주제를 전시하기에 좋은 파노라마 전시가 있고요. 공간에 전시물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형태의 아일랜드 전시, 일정한 크기의 작품을 반복적으로 전시하는 형태인 하모니카 전시, 영상 매체를 이용한 전시인 영상 전시가 있습니다.